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 어쩜 이러세요? 이혼해.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뭐? 사촌 동생? 아이고 어디서 그런 깜찍한 거짓말을 해? 어머니. 이걸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응? 내가 어? 우리 아들 간편히 준다고 얼마나 고마워하고 미안해. 근데 바람을 펴? 잠깐 한눈 판 거예요. 돌연 외도를 인정하는 연덕 씨입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사실은 왔어? 짠 이거 맞지? 나 요즘 너무 힘들어. 많이 힘들면 이혼하고 나랑 살래? 안 돼. 시어머니가 돈 꽉 쥐고 안 놔줘. 나 직함만 사장인 거 알잖아. 타모님 파워가 장난이 아니지. 근데 난 이대로도 좋아. 분명 날 의심하고 있을 거란 말이지. 너는 내 사촌동생인 거야. 이렇게 입을 맞추자. 너가 직원인 것도 아마 모를 거야. 잘 끝났어요? 네, 예약했습니다. 며느리 연덕 씨의 외도 상대는 심지어 회사 직원이었어요. 그리고 아, 깜빡할 뻔했네. 겉으로 남편을 간병하며 완벽한 이중 생활을 위해 가진 노력까지 덧붙여 왔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아유 고생이 많다. 아무도 눈치를 못 챘던 거죠. 완벽한 이중 생활. 아니 내가 어머님이랑 결혼했어요? 남편도 아니면서 어머님을 왜 난리예요? 어색 건방지게 물어! 그래서 남편이 저랑 이혼하고 싶대요? 여보, 나랑 이혼할 거야? 어? 대답 없는데요? 외도한 주제에 어디 뻥뻥스럽게 불어? 넌 인책 배우자야! 제가 뭐 간병을 안 봤어요? 아니면 집안일을 안 했어요? 회사일을 못 봤어요? 저 어머니보다 더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이혼이요? 절대 안 해요. 아니, 못해요. 나,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고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가 왜 나가요? 나가려면 어머님이 나가세요. 어서 나가! 나가 봐야 될 거야! 못 나가! 뇌사 상태의 아들을 두고 외도한 며느리. 과연 시어머니의 이혼 요구는 성립될까요?